잡으러 가야겠다. 지금 라운드를 박스 포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전거를 앞바퀴만 분리해서 대기 중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요거 그냥 숭숭 빼서 스페이서만 하나 챙겨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군요. 지금 이 2월 말 아직 겨울인데 아직 덥습니다. 라운딜 서비스를 이용해서 태국까지 자전거를 이동했는데 제 이번 경험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팁을 다음번에 시간 날 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갔던 이 억눌러져 있던 이 마음이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설레는 거 있죠.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라운딜 박스를 들고 줄줄이 나가는 행렬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여행 동안 함께할 서포트카에 자전거까지 싣고 출발합니다. 그치, 제주도 같아. 해볼까? 안녕하세요, 시원의 형입니다. 저는 오늘 방콕 라이딩 다녀온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제주도 여행도 안 가본 제가, 라이딩도 안 가본 제가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거니까 다들 믿고 따라가자고요. 고고! 지금 국립공원 와서 이렇게 자전거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카오야이 공원은 태국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몇 개의 주에 걸쳐 있을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우리가 라이딩한 코스는 일반적 도로로 야생동물이 나올 수 있어서 코끼리나 사슴 등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이 하이바이브의 모델 권예나님입니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안전하게. 안전하게 타고 옵시다. 파이팅!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한 라이더분들은 서울에서 함께 간 라이더분들 외 관계자분 해서 총 12명이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탄 친구들이 태국의 현지 라이더분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타보는 건 처음이라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처음 뵌 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 라이딩을 시작하자마자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첫째는 우리가 겨울에 왔잖아요. 겨울의 나라에서 왔는데 이 따뜻한 나라에서 반팔 저지 입고 반 비숏 입고 가벼운 몸으로 라이딩을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아 그래 이거였어. 이 느낌이었지. 그래. 그러면서 땀이 살짝 나는데 바람이 슝 불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시간이 아침 7시쯤 됐나요? 지금 옆에 보시면 미소님 계시죠? 와, 제가 미소님과 라이딩을 합니다. 아, 좋네, 진짜. 진짜 좋다. 아, 태국에 와서 자전거를 탈 줄이야. 다들 놀라더라고요. 아. 오, 뱀이다. 뱀이라고? 뱀 죽었어. 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투어였는데요. 고수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카메라가 어딘지 단박에 알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곳이 나타나면 바로 댄싱이 들어갑니다. 슝슝슝슝.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군요. 돈 벌어야지. 너무 너무 좋아. 근데 여기는 지금은 좀 한국 같은데. 여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렇게 땀 흘리며 라이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어색함이 무너지고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어필입니다. 큰 낙타 등을 계속 달리는데 이 초반에는 어필이 좀 셉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더 가면 어플 또 있다. 계속 내리막이 아니야. 보이시죠? 저기 살짝 어플. 해가 떠오르죠. 여러분, 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 풀려난 것 같아. 아, 오랜만에 제가 허리 아프네. 아이고야. 여보, 저기 원숭이 봐. 빛. 잘 타네요, 다. 아니에요. 아, 두구똥 팔뚝 왔다, 진짜. 고고! 아, 누가 오르막 없다 그랬었는데, 분명히. 그냥, 어떻게든 다운 일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인생은. 방귀 없대, 방귀? 아니, 막 힘들진 않은데, 뭔가 쥐가 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하나 빨아라. 아니, 아니, 가면서 빨면 되지. 어? 지금 여기 이거 멈추면 안 돼. 어, 질렀다, 어떡해. 어씨, 꽁인데 어떡하지? 돌아갈게, 다시. 돌아갔다 내려갈게, 올라갈게. 어씨. 오르막을 오르다가 클릿이 빠지거나 또는 중간에 다시 올라가야 될 때는 이렇게 되돌아서 좀 평평한 곳에 가서 다시 클릿을 띄우시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틈에 벌써 저 멀리 자라난 남편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가도 가도 정말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파워젤도 하나 빨고 가다 보니 만났습니다. 어마무시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와, 저 우리 옛날에 뭐 소독차라 그러죠? 소독차. 소독차를 만난 줄 알았어요. 소독차는 왜 근데 연기가 하얗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얀색이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냄새도 좀 쿰쿰하니 어릴 때 왜 그런 냄새 약간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뛰어다니면서 안개 속을 헤매이는 듯하게 그런 독성 물질을 다 흡입하고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마치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 태국의 이 자동차의 매연은 어마무시했다. 그 와중 이제 가는데 파우젤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꺼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또 카메라가 있어. 댄싱 쳐야지. 나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댄싱 바보를 보고 있습니다. 손발 이 네 개가 따로 놀아. 여보, 여기 있어. 쟤 꺼냈어 나. 오른손으로 받아. 파워젤 달라고 해놓고 너무 세게 가는 거지. 저 앞에서 어우 얄미워. 결국 전달을 성공적으로 하고 제 갈 길 갑니다. 똥이 너무 많아. 똥이 너무 많아. 같이 가자. 도로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는데 문제는 코끼리 똥이 군데군데 좀 있어서 요게 조금 무섭다. 나는 왜 이렇게 댄싱을 못할까? 내가 생각해 너무 우스꽝스러웠다. 나도 못한다. 우와, 이 뭐야. 눈앞에 갑자기 펼쳐진 이 내리막과 치어 오르는 듯한 저 오르막 낙타등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뒤에 절벽같이 보이는 쪽에 제가 내려온 내리막입니다. 신나게 내리막을 쭉 내려왔는데 저 멀리 어필 정상에 카메라맨들이 보입니다. 그럴 땐 또 엉덩이 들어줘야죠. 댄싱은 못하지만 댄싱 사진은 뭐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직은 열심히 타보는 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태국 친구들이 서포카를 가지고 물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와! 물이 좀 부족했는데 아주 반가웠습니다. Congratulations. You can go the hard way here and go the easy way this way. Easy way. All right. 뒤도 안 돌아보고 easy way를 또 선택했죠. Yeah, and very steep. It's like that. Oh my god. Two. 여기가 분기점이었는데 이제 직진으로 가면 좀 쉬운 길로 해서 카페로 바로 갈 수 있고
우측으로 빠지면 어필이 이제 이어지는 코스였어요. 그런데 저는 다들 이 쉬운 길로 가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잘 타시는 분들은 몇몇은 또 오르막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가셨더라고요. 와, 정말 박수를 쳐드립니다. 여기서 또 왼쪽으로 잘못 간 친구들이 있어서 우측이라고 말해줬는데 이미 저 멀리 가버렸어요. 저기 아니야? 아, 여기야? 와, 여긴데? 여기 2km라고? 저희는 다행히 길을 잃지 않아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는 카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 거기 갔어요? 저기? 저 위로? 네. 거기 가면은 죽는데 지금. 아, 여기 너무 좋아요. 음악도 좋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물 조심하세요. 카페. 알라켄스님과 민트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카페 옆에 원숭이가 나타나서 찍어봤습니다. 이 앞에 도로에서 봤던 원숭이들은 좀 작은 원숭이들이었는데 얘는 좀 일본 원숭이 같았어요. 엉덩이도 빨갛고 등치도 어찌나 큰지. 신기하죠? 오랜만에 라이딩을 했더니 이제 좀 땀도 나고 힘든 와중 이제 카페가 나타나서 너무 반가운 순간이었어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그늘에 앉아서 쉬는데 건기여서 그런지 습도도 별로 없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자전거 거치대였는데 너무 신기하죠? 1, 2단으로 거치할 수 있고 이렇게 아래에 쇳대로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봉 사이에 끼우게 돼 있잖아요. 참고로 여기가 바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안에 라이더들을 위한 이런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그리고 라이더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제가 한국에서 타다가 태국에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한국과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길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을 통합해보자면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이니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좀 즐기는 라이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하면 어때? 천천히 가면 어때? 괜찮아. 파이팅 해주는 이런 분위기야. 그리고 우리 남산 올라갈 때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안녕하세요 화이팅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약간. 그런데 태국에서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화이팅 해주는 게 좀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라이딩 사이클에 있어서는 적어도 태국이 우리나라 못지않다, 어쩌면 더 앞서 나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공원 내에 라이더들을 위한 시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국립공원에 자전거가 이렇게 다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로드들이 다니면 차들이 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팩을 지어서 다니면 특히나. 물론 여기는 좀 차가 드문 곳이라 그렇긴 하지만 국립공원이 이곳이 작은 곳이 아니고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차가 이렇게 공생으로 함께 달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거는 저희도 굉장히 본받을 만한 것 같고 물론 자전거 또한 안전하게 라이딩을 해야겠죠. 자덕으로서 갔을 때 시설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하는 중에 어떤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 레스토랑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카페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정원 같이도 되어 있고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사를 쓰니까 더 이상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공항에서 환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비행기 시간에 촉박해서 환전을 못했습니다. 아주 현금이 필요한 뭐 팁 결제라든가 뭐 N분의 1 돈 내는 경우를 제외하곤 저희가 현금 없이 태국 여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태국 음식도 맛있고 라이딩도 즐거웠던 카오야이 국립공원 라이딩 첫날. 이 즐거운 라이딩을 마치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더 많아지길 그리고 인식이 더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태국 여행 1탄은 여기까지. 2탄을 또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구독, 구독.